자, 요 GV80 요 차량은 3.0 경유 차량인데 한달 전에 한 135% 140% 세팅값 하시고 주행을 해보니까 확실히 차 틀려졌다고 해서 지금 라파 플러스 원 7개도 추가하러 오셨고요. 이거 장착이 끝나면 오늘은 GV80 대입니다. 바깥에 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. 요 차량은 GV80 2.5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. 이 차량 지금 안에 차량 끝나고 나서 차량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작업하려고 대기하고 계시고요. 오전에 또 오전에 렉스턴 스포츠 차한대 작업하고 지금 차가 세 대째네요. 자, 작업 끝나고 또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비 오는 날 GV80 대기가 됐습니다. 며칠 전에 한몇주 전이었나? 렉스턴 스포츠 데이가 됐었는데 오늘은 GV80 데이가 돼서 자 GV80 두 대째 차이가 있다면 1차로 올렸던 차 같은 경우에는 GV80 3.0 디젤 터보였고요. 이 차량은 GV80 2.5 가솔린 터보 차량입니다. 약 4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이 차량에는 탄 흡기의 D타입 하나 그리고 탄 중통의 2개. 이거는 보니까는 배기가 2개로 되어 있는데 탄 배기 같은 경우 요즘에 굳이 설명드리자면 배기관의 큰 데에서 끝에 나올 때좀 조그맣게 작게 이렇게 뽑는 차량들인데 GV80도 그런 스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배기에 넣을 필요 없고 배기 중통에 두 군데로 이렇게 듀얼로 빠지는 곳에 2개 들어갔습니다.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은 일단 7개.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 한병 첨가해서 요 차량 세팅 값은 굳이 말씀드리면 한 105% 그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 차량을 운전하시는 고객님은 이 차량이 좀 주로 좀 많이 세워져 있고 장거리 주행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흡기를 탄 D타입 들어간 거고요. 사장님은 뭐 그냥 어차피 유튜브 영상 보셨으니까 타보시면서 틀려진 게 있는지 느끼시면서 타보시면 돼요. 네. 왜냐면 긴가민가 하거든요. 장착하기 전까지 정말 이렇게 좋아질까 뭐 이러는데 오늘 때마침 이상하게 또 약속한 듯이 GV80이 두 대가 와서 기존에 오셨던 고객님은 장착하고 타면서 정말 차가 계속 좋아져서 원래 일주일에 가득 넣어야 될 주유 시기가 뭐 8일, 9일, 10일까지 지금 늘어났답니다. 그런 식으로 연비가 좋아지니까 추가적으로 라파 플러스 원을 더 달러 오셨고요. 사장님께서는 오늘 또 처음 장착하시는 부분이어서 세팅 값을 좀 낮춰서 작업을 했습니다. 워낙 차 상태가 신차 상태고 좋다 보니까 이게 막확 와닿는 걸못 느낄 수도 있지만 이 탄력 주행이 잘 되다 보니까 엑셀을 좀 미리 뜨는 습관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무슨 말인지 이제 타보시면 느끼실 거고요. 뭐 이게 몇 킬로 뛰었다 그랬지? 136km 뛴 차량이니까 워낙 좀 느낄 새도 없이 이제 장착하러 오신 건데 기존 고객님하고 대화 나누면서 아 그렇구나 하고 이런 것들을 좀 느끼셨으니까 저희 말 믿고 계속 좀 타보시고 단 하나 부탁드릴 건 일부러라도 여행 한번 다녀오십시오. 장거리 중에 한번 떼어보시면 아 틀려졌구나 하는 걸 느끼실 거예요. 저 언덕도 한번 치고 갈게요. 이거 뭐 앞에 보고 영상 찍는 거라서 얼굴 안 나오는 거고 한데 그냥 편안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. 물론 유튜브에 올라가긴 하지만 아니 지금 예. 50km는 내가 시승을 했고 지금 네네 이게 장착해가지고 지금 네 가는데 네네 느낌은 스타트가 네 전보다는 느껴져요 이게. 느껴지죠? 사장님도 뭐 굳이 말씀 안 드리지만 운전을 이제 좀 자주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엑셀레이터의 반응을 보면 알거든요. 물론 키로수를 너무 조금 뛰어가지고 좀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분명히 틀려집니다. 제 직업이 또네 운전직이라 그러니까요. 네이 정도는 느낄 수가 있죠. 그렇죠. 네. 요즘 더딘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. 앞차가 지금 좀 가고 싶은데 네 앞차가 안 가서 네. 저 밑에 가서 유턴하고 나면 아마 신호 걸리면 차가 없을 테니까 그때 한번 쭉 한번 가속 한번 밟아보면 이그 가속 증가가 상당히 빨리 돼요. 엑셀을 덜 밟아도.
이게 유튜브에서 네. 봤던 내용이 네. 페달을 뗐을 때 그 증가 항속 주행이 예. 네. 그게 지금 여기서 그 전에는 그게 RPM이 빨리 떨어졌는데 네네.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게 그게 서서히 떨어지는 게 벌써 느껴지는 예 맞습니다. 일단은 항속 주행 거리가 늘어나요. 저 이걸 하게 되면 저 밑에 언덕 내려가서 유턴해가지고 이제 들어갈 거예요. 아, 여기도 웬만하면 유턴 차선을 만들면 될 것 같은데 안 만들어 놓네. 우리 테스트 중지행 코스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좋아서 여기 왔어요. 왜냐면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딱 한 바퀴 돌면 10분 전후인데 그 정도 딱 타게 되면 들어갈 때쯤 되면 대부분 다 느껴요. 왜냐면 나올 때보다 타면서 또 계속 이렇게 좋아지니까 그걸 느끼시거든요. 어떤 분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저희 영상을 하도 보다 보니까 정말 사실인지 우리 영상 본대로 장착하기 전에 여기를 한 두 바퀴 돌아보고 그리고 차 집어넣으신 분도 계세요. 아 그게 더 확실한 거예요. 그래야 확실히 알 거 아니에요. 오늘 비 오니까 노면 상태 그런 것도 뭐 항속 중이 좀 더 떨어지는 게 맞는데 반응이 엑셀 반응이 좀 예민해지면서 좀 빨라질 거예요. 엑셀 띄고 가면 이런 이 정도 내리막에서도 속도가 증가가 됩니다. 약 500m 앞 70km 신호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아, GV80 차 진짜 좀 탐납니다. 저도 한 대 사고 싶은데. 사장님이 소개 좀 많이 시켜줘 갖고 돈 좀 벌게 해주십시오. 아니, 이건 시작에 불과하니까. 네, 맞습니다. 제 지인들도 있으니까. 네, 네. 여기서 유턴할 거예요? 근데 아까 저도 좀 뭐 미팅 시간에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건 장착해보고 타봐야지 하니까 이게 참 믿기가 어려워요. 그 아까 제 그 GV80 그 3.0 디젤 터보 그 고객도 말씀하시잖아요. 자동차 업계에 일하시는 분이야. 일하시는 분인데 아 차이가 좋아져서 얘기를 해. 왜냐하면 GV80 차가 입고가 많이 된대요. 내비게이션 썬틴 뭐 해가지고 많이 새 차까지. 아니 제 차 한번 타보라고 하면 타보면 좋다고 하는데 아 정말 그런지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. 그래서 소개가 어렵대. 그래서 너무 애쓰지 마십시오 그랬어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장착을 해봐야만이 그럼요. 시승을 해봐야 느끼는 거니까. 그러니까요.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소비자 입장을 생각한다고 장착하시고 50일 이내에 그 효과와 성능을 모르겠다면 냉각수 첨가제와 워셔액 첨가제는 환불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나머지 것들은 전액 환불해드린다고 해도 믿고 맡기시는 분이 별로 없다라는 거지. 여기서 일부러 그냥 밟아본다고 한번 쭉 밟아보세요. 그 차가 힘쓰는 게 틀려져 버려요. 지금 잠깐 밟았는데 80, 90. 약 400m 앞, 100, 70km 보전형 이런 식으로 단속 지점입니다. 가속되는 게 상당히 빨라져요. 지금도 이슈가 이제 인식하는 과정이니까 사실 타시면서 더 좋아질 거니까요. 엑셀 떼었죠? 떼었죠. 예. 떼도? 오르막에 떼도? 지금 막 팍 줄지 않고 가죠. 그러니까 이제 요 차에 맞게끔 운전 스타일이 바뀌게 돼 있어요. 간혹 하나 단점이 차가 잘 나가니까 아 자꾸 밟게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. 그러면 연비는 떨어지겠죠. 저희가 그냥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평상시 운전하는 습관 그대로 필요할 땐 밟고 아닐 때는 좀 항속 중에 좀 신경 쓰고 하면 연비까지도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. 앞에서 제가 말랑말랑 하는데 네. 밟으면 살짝 밟아도 쭉쭉쭉 나가는데 과연 누가 네. 참 이거를 유튜브 영상을 올리면서도 지금 뭐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저희도 처음에 소비자 입장으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요. 그래서 이제 환불 기간을 최대한 늘린 거거든요. 그 정도까지 타보시면 다 느끼시니까. 하여튼 사장님은 가까운 데 계시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변한 것도 오셔서 좀 얘기해 주시고요. 시간 될 때 뭐 일부러 오지 마시고 지나가다가 이제 여름 되면 냉커피도 다 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한번 들려서 얘기해 주시고 또 타보시다가 좋아진 거 있으면 뭐 전화 한 통 주시면 정말 감사하고요.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. 알겠습니다. 지금 80km인데 RPM 1300밖에 안 쓰잖아요. 네. RPM이 떨어져서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. 하여튼 타보시고 또 전화 좀 주십시오, 사장님. 예, 알겠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